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일이고요. 이제 베란다 아래 벚꽃들이 꽃을 터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튤립을 정리할 건데요. 꽃이 많이 폈죠. 덕분에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이렇게 아케보노도 개화를 하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던 튤립들이 다음 개화를 이어갈 것 같아서 과하게 개화하고 있는 먼저 핀 바야콘디오스와 화이트벨리 꽃을 잘라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화병에 먼저 잘라두었던 바야콘디오스가 여기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올라오는 꽃들이 해를 편하게 받을 수 있겠네요. 사실 꽃을 잘라주기 전에는 이 리틀 뷰티가 다른 꽃이랑 잎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가려져 있어서 핑크색 이 부분을 살짝 보고서 개화한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바람도 들고 해도 들어서 좋아하겠다 싶고요. 반대로 이제 진 꽃을 빼줘가지고 휑해졌던 꽃 화병은 다시 풍성해졌습니다. 사실 파스타 병인데 충분히 멋있네요. 예쁘죠? 이렇게 튤립들이 시간차로 피니까 한 차례 꽃이 정리되고 나서도 다음 개화를 기다릴 수 있어서 좋네요. 아케보노 하나는 만개했고 그 다음 아케보노는 제법 붉은 빛을 내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짠! 제가 종로꽃시장에서 데려온 이 유리호프스랑 분홍 리스본 그리고 토마토 모종 하나를 분갈이를 하려고 퇴비 상자를 열고서 발견한 새싹들입니다. 새싹들 정체가 뭘까요? 제가 이 퇴비암에서 먼저 발견하고 심어둔 녀석들도 있거든요. 이 녀석은 씨앗 껍질이 붙어있어서 해바라기 씨앗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이 씨앗도 흙에서 빼꼼했거든요. 3월 21일에 발견을 했고 이 녀석은 아비스 화분에서 나온 새싹입니다. 저 녀석들도 해바라기가 아닐까 추측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 해바라기 씨앗은 버드케이크 만들 때 줄 요량으로 사두었던 해바라기인데 생명력이 정말 강력하네요. 그래서 저 녀석들도 저기 지금 혼돈의 분갈이를 하고서 심어주겠습니다. 뜨란! 첫 번째 식물은 분홍 리스본이고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식재를 했고요. 물망초 같은 꽃 형태인데 이렇게 보니까 배롱나무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나무처럼 자라고 있는 게 멋있었고 또 겨울에 도시 월동도 한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녀석은 무늬 유리호프스입니다. 이 녀석 서울대공원 안에 있는 식물원에서도 너무 멋있게 자라고 있는 이 유리호프스를 만났었는데 마침 종로꽃시장에 제가 간 날이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어서 사장님들이 조금씩 더 할인을 해주셔가지고 만 원에 데려왔습니다. 꽤 큰 녀석인데 잘 데려온 것 같아요. 제가 토마토를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토마토가 가격이 비싼 철이어서 베란다에서도 하나 또 주말 농장에서도 하나 키워보려고 토마토 모종 두 개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이 식물은 바로 제가 예전에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뿌리째로 파는 이 편백이를 종로꽃시장에서 데려와서 한참 예뻐하면서 키웠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 겨울에 너무 추워서 다 말랐거든요. 근데 뿌리는 살아있지 않을까 하고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베란다 구석에 놨는데 땅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부비는 높이거든요, 이 위치가. 여기는 매끈하게 껍질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감감무소식이어서 이 편백나무를 대림원예 종묘에서 데려왔습니다. 이 편백이도 이 두께의 편백이가 될 때까지 그 이후까지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올해 세 번째 분갈이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 스위트피 씨앗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연립인데 3,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종로 5가에서 종로꽃시장 가는 길에 이렇게 씨앗들 파는 종묘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입을 했고 포장을 24년도 1월에 한 아주 신선한 씨앗이고요. 이 녀석 이제 조만간 두 번째 파종할 때 함께 하겠습니다. 저기 첫 번째 파종한 씨앗들 근황은요. 이 더덕 씨앗은 발화율이 엄청납니다. 여기 칸마다 제가 무엇이 씨앗인지 모르겠어서 씨앗 쌀학 같은 것도 같이 파종을 했는데 엄청 많죠. 하나에서 8개 정도까지 넉넉하게 발화를 하고 있고요. 델피늄 칸에서 하나가 발화를 했는데 약간 물냉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씨앗들이 많아서 발화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도 계속 물주기 할 때마다 물 흩뿌려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태비암에서 나온 씨앗들은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조금 흐린 날이고요. 이제 벚꽃이 꽃을 슬슬 떨구고 잎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노랑과 흰색이 강조되어 보였던 바야콘디오스와 화이트밸리의 개화가 마무리되어가고 이제 아케보노와 원종튤립, 리틀 뷰티의 개화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마치 다화성 튤립이 어떤 바야콘디오스처럼 두 송이가 동시에 나오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두 송이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원종 튤립만 심은 이 화분에서도 리틀 뷰티가 먼저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꽃봉오리에서 분홍색 무늬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제가 붉은색 튤립을 심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 녀석은 아케보노가 살짝 변형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변형되긴 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화를 하고 있는 아케보노들입니다. 이 녀석은 바야콘디우스. 이번에는 점점 더 붉은색 기운이 올라와서 가장 예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이 녀석은 화분 둘레에 틈틈이 싹을 내고 있는 아스틸베. 한국 이름으로는 노루오줌인데요. 뿌리에서 노루오줌의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베란다 일조량이 좀 부족해서 늘 꽃을 피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올해 역대급으로 많은 새촉들을 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 줄기만 발견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많이 연두색 촉이 보이는 것만 14개의 촉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불섭님의 무늬 만화가 새 촉을 낸걸 발견을 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의 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아스파라거스를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벌써 꽤 많이 길게 자랐죠. 손바닥 길이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조금 넣고 세워서 두면은 더 신선함이 오래 유지된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 통의 길이를 조금 넘네요. 꽤 긴데. 약간 이렇게 담가줬고요. 먹기 너무 아까운데요. 진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걸 제가 수확했다니 뿌듯합니다. 예. 여기 제가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 이 아스파라거스 플루모소스도 이런 엄청 강력한 가시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디마다 아직 여린 이런 삼각형 뾰족이들이 있네요. 우와, 귀여워. 잘 먹어볼게요. 아스파라거스 수확 간 김에 다른 작물 수확하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반전은 제가 작약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식물이, 어머니가 제가 작약 촉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 그래? 이러시면서, 단기가 잎이 많이 났던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단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작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단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기도 수확을 해보려고요. 잎을 제일 마지막에 난거 하나만 남기고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엄청 맛있는 쌈채소 향이 나요. 내 줄기에 당귀 잎을 수확을 했고요. 잘 먹어보겠습니다. 예예예. 야생 튤립이라고도 하는 원종 튤립 리틀 뷰티가 이 바깥의 벚꽃들이랑 같이 보이면서 아름답게 개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예! 저는 오늘 나무를 심을 거예요. 그 전에 파종부터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파종하는 거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서 씨앗들을 모으다가 어느새 식목일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파종 먼저 하고,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할게요. 나무를 포함한 다섯 종의 식물들입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이번 파종에서는 캐럴 클라인 가드너님의 인스타 영상에서 파종하실 때늘 위에 마사토를 흩뿌려서 파종을 마무리하시는 걸 보고,
저도 이번에는 부드러운 흙에 씨앗을 넣고 마지막은 이 마사토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번에는 깔망의 재료로 이 양파망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오늘 파종은 종로꽃시장에서 데려온 스위트필 씨앗이랑 양재꽃시장에서 구입한 당근씨앗 그리고 23년도 7월 30일에 재종한 보리지랑 또 시드키퍼에서 구입했던 노란 코스모스 이것은 7월 20일에 채종을 했네요. 작년에 개화 너무 잘 보고서 채종한 씨앗을 여기 같은 이 노란 코스모스가 자랐던 화분에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씨앗들 파종해볼게요. 일단은 흙을 넣어주고요. 씨앗들 흩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씨앗들이고요. 여기에 마사토를 이렇게 얹어줄게요. 다음은 보리지. 보리지는 이게 씨앗인지 씨앗들의 사랑인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크고 통통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발화가 안 될 수도 있겠어. 네. 일단은 파종해볼게요. 이 두 씨앗은 그래도 올해 구입을 한 것이라서 발화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씨앗들입니다. 스위트피 심어볼게요. 씨앗 개수는 10개가 들어있고 평균 발화 기간은 10일에서 21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발화율은 60% 이상 이라고 하고 2년 동안 보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절반인 5개 파종해볼게요. 흰색 배꼽 같은 것이 있는 씨앗도 있고 아닌 씨앗도 있네요. 테두리에 5개 두었고요. 마지막 당근입니다. 당근도 씨앗 정보를 보면 아, 이 녀석은 여름에 파종하는 씨앗이라고 하네요. 여름에 파종해서 겨울에 수확하는 다수확 품종입니다. 파종 시 너무 빨리 파종하면 추대하거나 착색이 불량해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000립이나 있는데 중부지방은 7월부터 파종이라고 하네요. 7월에 파종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 몰랐네요 제가. 그래서 저의 미니 당근들이
작년에 잘 못 자랐던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흙은 남았다. 이렇게 파종한 식물들 물주기하고 분갈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롤클라이 선생님이 알려주신 위에 마사토를 뿌리는 게 씨앗들도 잘 가라앉게 해줘서 좋은 것 같네요. 이제 진짜 분갈이 하러 가봅시다. 짜잔! 이 녀석은 구상나무이고요. 저의 로망이었던 식물이었는데 드디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석죽과의 남도자리라는 니끼처럼 넓게 퍼지는 식물인데 꽃이 너무 예뻤거든요. 꽃이 동그란 흰색 꽃이었는데 이 녀석이 물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건조에 약하다고 해서 어떤 화분에 심을까 하다가 제가 주로 갖고 있는 게 이런 토분들인데 유일하게 이 온기분 온기분이 사실 식물들이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여기 이 그림이 이 남도자리 꽃과 비슷하게 생겨서 여기 식재를 해주려고요. 그래서 남도자리랑 그리고 드디어 양재꽃시장에서 못 찾았던 이 일반 향플록스, 차가 향플록스를 대림 원예 종류에서 발견을 해서 데려왔는데요. 꽃의 생김새도 이 무늬향 플록스가 조금 더 동글동글하고 이 차가향 플록스는 각진 것처럼 향기도 이 녀석이 조금 더 그윽하고 꽃향기에 가까운 느낌이면 이 녀석은 약간 풀향이랑 상큼한 향이 같이 납니다. 그래서 향기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잎의 무늬도 달라서 데려왔고요. 사실 데려올 때는 향기가 다른지 구분이 안 됐는데 데려와서 보니까 달라서 안도를 했습니다. 이 향플록스는 흰색도 있었거든요. 흰색이랑 고민을 하다가 푸른색을 제가 좋아해서 푸른색을 데려왔습니다. 이 녀석이랑 그리고 저의 또 로망이었던 램스이어 허브를 데려왔습니다. 이 녀석 들리시나요? 정말 부드러운 램스이어라는 이름처럼 양의 귀 같은 질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키우고 싶었는데요. 마침 있어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차나무입니다. 구상나무는 6,000원이었고 다른 것들은 3,000원이었고 차나무는 4,000원이었거든요. 차나무까지 다섯 개였습니다. 이제 식재를 해볼게요. 난석이 이 녀석 구상나무를 마지막으로 떨어졌네요. 장갑을 끼고요. 또 장갑 깔고요. 우와, 뿌리 색깔이 되게 갈색, 주황색에 가까운 색이었네요. 이렇게 겉에 얹혀있는 덜어내고 이 녀석이 처음에 자리 잡았던 이 천으로 된
화분도 보이네요. 여기 이렇게 동그란 가시처럼 이 촉들이 돋아나 있는 게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남도자리입니다. 다시 이렇게 게으른 가지나가 됐다니. 그래도 이 녀석은 물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배수충이 조금 적어도 괜찮기를. 이 녀석도 겉에 덜어내고요. 를 하고요. 램세이어입니다. 이 녀석은 이미 깔망이 깔려 있네요. 흙을 이 녀석은 정말 조금만 깔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자주색 꽃이 피는 것 같네요. 하얀 실뿌리. 허브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보험으로 여기 이제 겨순이 보이는 것을 조금 떼가지고 하나를 더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뗄 수 있나 확인해 볼게요. 떨리는 순간인데요. 오늘 아이고 아이고 이거 우리가 하나만 겨우 달려있어서 될지 모르겠는데 작은 화분에 이 녀석들은 심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분갈이 완료했고요. 네번째. 아 여기는 안석이 있네요. 예, 깔망도 있고요. 깔망이랑 안석 깔고 이제 영양분이 없는 흙들이 절반보다 많아진 것 같아서 퇴비 한삽 떠보겠습니다. 대비 완전 까맣죠? 그 대림 원예가 저는 지금 화분에 담긴 꽃이랑 허브 식물들을 주로 사왔는데 사실 과실수도 많고 목련나무
또 굉장히 막 식물원에 있을 것 같은 엄청 기하학적인 꽃 형태의 그런 나무. 지금 이름을 까먹었고요. 어머, 그나저나 이 녀석 흙이 안 보일 정도로 뿌리가 빽빽합니다. 무슨 모래바람이 꽉 차게 불고 있는 것처럼 휘감고 있네요. 세상에. 그럼 조금 화분이 커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차나물을 여기 식재하고 이 녀석은 조금 더 큰 데 심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에 무슨 자두나무도 종류별로 있고 천두복숭아나무, 매화나무 이렇게 막 있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여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무 종류마다 나무 줄기 색깔이 다른 게 확연히 보여서 그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생기며 나무를 직접 땅에 심는 그 즐거움도 있겠구나 싶으면서 구경을 했고, 저는 이거 정말로 녹차 따는 그 차나무라고 해서 이 차나무를 데려왔습니다. 되게 구석에 있었는데 운 좋게 발견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흰색 작약이 말라있는 이 화분에 심어주겠습니다. 여기는 배수를, 제가 갖고 있는 배수 재료들을 섞어서 했네요. 근데 난석이 없어서, 또 작약 잘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나봐요. 근데 작약은 말랐고, 네 번째 식물 차가플럭스 식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차나무입니다. 이 녀석은 진짜 모래의 토양에 심겨져 있네요. 네, 이끼 같은 거 섞인 거 대주고요. 이렇게 식목일에 이렇게 구상나무랑 같이 찬나무도 심어서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분갈이한 식물들 같이 물 줘봅시다. 머리가 바로 풀어지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아스파라거스를 맛을 봤습니다. 이 끝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웠고요. 이 아랫부분, 흙이랑 가까운 쪽은 저는 그래도 실내에서 키워가지고 연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스파라거스는 아스파라거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은 약간 질기기도 해서 조금 뿌듯해하면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단맛이 많이 나서 놀랐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나중에는 제 손바닥만 해진다고 말씀드렸던 이 상수리 나무는 단 일주일여 만에 이렇게 짠, 제 손바닥보다 아무리 아 새싹 냄새 맡는 거예요. 어우, 어때? 나올 것 같아? 아, 바쁘네. 이 제 손바닥보다 제 손바닥보다 커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크는지는 잊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크게 자랐고 대신에 아직은 잎 두께가 엄청 얇아요. 잎 두께는 이제 천천히 두꺼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고 또 일주일 만에 엄청 두꺼워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늘 식목일이어서 이 상수리나무 자랑까지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어제 물주기한 리틀 뷰티가 만개를 했습니다. 마치 옛날에 학 종이접기 할 때 보이는 첫 염색한 것 같은 그 종이접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학 종이접기 염색처럼 자주색과 흰색과 다시 남보라색으로 배색된 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직 홍키동크는 피지 않았는데요. 아케보노, 일본어로는 새벽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새벽이도 이렇게 만개를 했습니다. 여기도요. 약간 황도 옥숭아도 생각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개화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붉은색 테두리가 특징인 이 아케보노랑 과하게 개화한 이 화이트밸리 잘라주고 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월동을 위해 보온을 해줬던 이 뜨개 옷들을 완연한 봄이 와서 오늘 모두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너무 예뻤어요. 두 번째로 등장한 한랑해진 화병에 이렇게 꽂아두고 감상하다가 이 화병에서 이제 안 보이는 마른 튤립들은 퇴비를 만들려고 말려두는 칸으로 옮겨놨습니다. 엄마 잘 먹었어? 이 녀석은 줄기가 길어서 좋네요. 두 번째 꽃 화이트밸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화성 튤립이 잘라주면 또 나는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한번 개화하고 나면 한 개 아니면 여러 개로 개화하는 구근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바야콘디우스는 이 쌍둥이 바야콘디우스만 남아있어서 며칠 더 감상하고 잘라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뜨개 옷 정리해주러 가봅시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해줬더니 쉘드를
풀면 됩니다. 길이가 짧아서 몇 코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마지막 코에 다다랐네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 식물들도 똑같이 해볼게요. 아이고 귀여우네. 몬스테라도 겨울에 잎이 거의 다 상해가지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시선을 강탈하는 벌레잡이제비꽃 아그나타. 겨울부터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같네요. 과하게 개화한 꽃들도 정리하고 또 이 겨울옷들도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바깥 바람이 반가워지는 계절이 된 것 같네요. 4월 7일의 물주기는 이렇게 했고요. 북적북적하죠? 그리고 햇빛 샤워를 하고 있는 땅이와 함께 있는 이 담쟁이는 이렇게 역광의 그늘진 벽쪽의 담쟁이인 잎은 이 정도 자랐고 빛을 바로 보는 쪽 벽의 담쟁이는 이렇게나 많이 자랐습니다.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 녀석은 알리온 코아니입니다. 올해에도 개화를 했어요. 구분 식물 이 알리온 코안이 본 김에 여기 이 리틀 뷰티는 세 송이의 꽃이 동시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해서 다른 꽃들보다 아직 수술이 더 커 보이네요. 다화성으로 피고 있는 리틀 뷰티입니다. 그리고 이 작약 세초 잎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 9일이고요. 선거 하루 전날입니다. 여기는 오늘 물주기 할 식물들이고요. 오늘은 아주 가볍게 새로 발견한 개화한 꽃들 새 송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선을 아주 강렬하게 붙잡고 있는 리틀 뷰티 옆에 또롱. 제가 아이플랜드에서 구입했던 비올라라고 소개를 했던 이 펜지, 일본에서 온 프릴 펜지가 이렇게 꽃을 피우면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선택했던 꽃 색상은 이렇게 마른 꽃처럼 전체적인 색상은 약간 베이지색에 가운데 진한 갈색 푸른색이 있는 꽃이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개화의 시작은 푸른색과 약간의 보라색이 보이는 꽃으로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꽃도 여기 이렇게 푸른색 빛을 띠면서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개화하면서 어떻게
노란색 빛으로 바뀔지도 기대가 되네요. 첫 번째로 이 프릴 팬지가 개화를 한 걸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짜란, 겨울부터 꽃망울을 준비하던 가든 앰버스케이프 장미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막 피어난 꽃잎이어서 아직 쪼글쪼글해요. 향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다음 꽃대들도 굉장히 많이 개화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의 줄기 끝마다 이렇게 있어서 아주 든든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꽃은 짜란, 천방지축이었던 홍키동크가 이렇게 개화를 했습니다. 개화하는 중간 모습은 전혀 발견을 못했는데요. 저 너무 놀란 게 이 형태가 너무 단순함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앵그리보드처럼 생겼던 머리털이 달렸던 그 구분이 이런 꽃을 내었다니 너무 예쁘죠? 리틀 뷰티랑은 뭔가 꽃의 형태가 특징이 분명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꽃을 아주 다 피우진 않았는데 이렇게 이 위에서 봐도 삼각형으로 떨어지는 형태네요. 세상에 너무 아름답고요. 아, 여기까지가 새송이고 마지막 네 번째 꽃은 따란 이제 막 물을 주기도 해서 힘이 없어서 쳐져 있는데 이 화이트 하트가 두 번째 해에도 꽃을 피웠습니다. 너무 작죠? 너무 작은데 그래도 꽃을 내주어서 너무 반갑네요. 개화한 꽃들 놓치기 아쉬워서 빠르게 짧게 보았습니다. 벚꽃이 이제 연두색 잎이 돋아나기 시작해서 이제 지기 시작하는 벚꽃들이랑 연두색 잎눈들, 붉은색 잎눈들이 잎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편에도 추가 촬영을 어쩔 수 없이 하는데요. 계획된 촬영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지금 다화성 원종 튤립인 리틀 뷰티가 이렇게 개화를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거의 보색에 가까운 두 튤립이 같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리틀 뷰티는 꽃을 잘라줘야 할 시기가 가까워져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자르고 싶어서 조금 기다렸더니 꽃잎 끝이 하얗게 말랐네요. 그래도 원종 튤립이 맞나 싶게 풍성하게 개화를 했습니다. 홍키동크는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 때는 또 이렇게 조용하게 피고 있습니다. 잎이랑 거의 비슷한 색을 띠면서 너무 예쁘죠? 이렇게 꽃망울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레몬빛이 더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이 분명한 형태로 잎을 위치를 시키고서 베란다로 나가볼까요? 얘는 오! 수선화 같기도 하죠. 화려하지 않은데 그래서 화려한 느낌이 드는 만개를 했고요. 여기도 향기는 약간 상큼한 꽃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피고 있고요. 그리고 무늬 바나는 이렇게 잎을 내고 있습니다. 제법 있죠? 이 아래 두 잎이
토끼 귀에 해당하는 잎이에요. 몸체의 잎은 완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라지가 같은 화분에서 무려 세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겨울잠을 깨는 건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유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아홉 개 정도 되는 촉을 내고 있습니다. 알리온 코아니는 이제 씨앗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겹꽃 튤립들은 정리를 해줘서 녹색 잎이 가득하고요. 만개하면서 구근이 더 힘을 쓰기 전에 이쪽 화병으로 옮겨서 꽂아주었습니다. 붉은색으로 변형된 아케보노까지 화병에 두었고요. 덕분에 엄청 풍요로운 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식물은 바로 비올라 옆에 있는 프릴 펜지인데요. 제가 지난 111화에서 이 펜지 언박싱 하면서 비올라라고 잘못 말하고 또 아이플랜드인데 아이플랜트라고 제가 발음을 해서 자막은 아이플랜드로 정정했긴 했지만 너무 죄송했던 프릴 펜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개발을 했습니다. 진짜 노을 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만족도가 큽니다. 벌써 다음 꽃도 이렇게 한 송이 푸른색 꽃이 두 송이가 피고 있고요. 푸른색에서 보라색, 주황색, 그리고 베이지색으로 화려하게 변화하면서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생장 속도도 꽤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길었던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113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모두들 푸릇푸릇한 하루 되세요. 안녕.